쿵떡쿵 아일랜드. 베른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전기선이 없으니까 베른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베른 전기선 타고 오시면 됩니다. 바로 쿵떡쿵 아일랜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록달록한 슬라임들을 잡아보세요. 맛있는 송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료가 슬라임이야? 와주셨군요. 반죽이 떨어진 거 봤어요. 반죽이 하늘에서? 오케이. 1일 퀘스트. 반짝이는 반죽 조각. 100개 정도. 어, 에? 어, 되게 에스텔라네. 되게 에스텔라네요. 아, 뭐 한 번에 한 27개? 한 네 번만 하면 될 것 같네요. 1위 퀘스트는 요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에스텔라다. 네. 이렇게 바로 완료 가능하고 10개 받았고요. 이제 55분 그리고 정각에 나오는 거를 하면 되겠네요. 자, 교환. 송편으로 엽전으로 교환 가능하고, 엽전으로 송편, 달토끼 송편, 음식, 무기 공격력 50, 체력 와우, 세. 체력 360 증가. 와우, 이거 꼭 갖고 싶어요. 토끼발 망치 장난감이요. 그리고 보름달 축복상자. 이번에 각인서까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마갈라 있고, 돌파석도 주네. 하고 미궁도 주네요. 종류가 비슷하듯 살짝 다른 느낌. 우마르, 갈망스, 아크원, 투 주간레이드. 이거 진짜 잘 썼어요. 주간레이드 상자 획득시 이번에 귀속이네. 원정대 귀속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귀속이네요. 원정대 귀속이 아니라. 예전에 원정대 귀속이었는데. 아니 그냥 얻을 수 있는게 원정대로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캐릭터마다 계속 3개씩 바꿀 수 있었는데 그냥 아예 그 계정이 3번 바꾸면 끝! 아, 이건 좀 불편하네요. 주변 싹 둘러보면 별거 없어요. 아, 이 아쉬움. 아쉽하네요. 충격에 대비하시오. 아, 점점 와, 이건 개꿀이다 하는 게 바뀌고 있어. 와, 이건 정말 혜자다. 이래서 기분 좋게 한 거를 한 게 다 바뀌고 있어. 매음이가 아프네요. 자, 그럼 30초. 편집! 자, 10초 남았습니다. 어떤 퀘스트인지 봅시다잉. 55분에 하는 퀘스트. 아오. 너무 부럽고. 반죽의 낙하지점 주변에 내려놓기. 택배 상자를 주변에다 두면 되는 거네요. 안 돼. 주간레이드 정말 진짜 해자여서 정말 좋아했는데. 뭔가 우리가 좋다 싶은 거는 다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살짝 유저 적대적 운영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센스있게 들고 다니면서 한마디씩 하시면 돼요. 떡 드실 분. 반응 없네요. 댓글 하세요. 네, 내려놓고 도망갑시다. 자, 그럼 정각에 하는 이벤트까지 확인해 볼게요.
시간이 많이 나왔으니까 편집! 자, 10초 나왔습니다. 일단은 끝으로 가서 망치를 빨리 주워주세요. 바로 공략 들어갑니다. 바로 가. 망치 바로 들어주고 벌 나와요. 처음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Q스킬 써서 벌 싹 잡아주시면 돼요. 요로코롬 빗나갔죠? 자, 벌침 5스택 되면 기절 걸립니다. 조심하세요. 2스택? 이속도 느려져요 점점. 기절 걸리고요. 던져주고 요놈을 뗄기 던져주고. 아예 사람들이 다같이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요렇게 돼요. 다같이 던져서 벌 잡아줘야 되는데 벌을 안 잡아주니까 다 벌침 맞고 있죠? 자, 반죽덩이 터지면 송편 떨어지고 이제 송편 재료 슬라임들이 나옵니다. 뚝값 해주시면 돼요. 자, 좁아난 노드 싹 때려주시고. 자, 골든 슬라임이 있어. 골든 슬라임 저기 보이죠? 황금 슬라임 뚝값 해주시면 돼요. 황금 체력이 많으니까 최대한 나중에 다른 거 때려잡고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다 먹고 다시 똑같이 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피하고 벌 맞춰주고 한번 싹 피하고 벌 맞춰주고. 이게 모든 인원이 이렇게 했다면 벌이 다 죽었겠죠? 오, 나름 정리됐다. 요렇게 던져주고. 앞으로 21일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봐 여봐, 잡아줘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잡아줘야 많이 할 수 있고. 딱 던져주고. 그렇지. 반죽덩이 터지고. 자, 슬라임 나옵니다잉. 좁아나무 작은 애들부터 잡아주고 황금은 나중에. 오케이, 저 황금 오케이. 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벌 나오죠? 싹 무빙 쳐주고 딱 피하면서 맞춰주고. 왜 안 죽지 벌이? 좋고요. 나쁘진 않아. 다들 숙련되면 4떡까지 가능할 듯? 지금 3떡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잘하면 4떡 되겠다. 진짜 잘해야 4떡 되겠다. 지금은 막 벌도 안 잡고 그냥 때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바로 파라메트를 먹어주면서 이속 증가.
바로 슬라임 많은 대로 싹. 응, 사람 슬라임이 없는 대로 왔죠? 때려주고 보라, 보라 먼저 약한 애들 먼저 때려주고 이제 황금. 아, 요렇게 뚜깍뚜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하시면 돼요. 먹은 송편들 엽전으로 싹 교환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바리. 그럼 우리 쿵떡쿵 아일랜드였습니다. 이 스캄바스!